선배들도 모르는 건데. 도착하자마자 클럽을 갔어요. 혼자서. 소개팅 남에게 잠시만요. 그리고 올렸어요. 데니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몇 시간 만에. 진짜 프라다 입냐고요? 전 프라다가 에디터 라이프 편 Q&A 시작합니다. 저번 취업 편 잘 보고 오셨나요? 열심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.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, 저는 마리클레르에서 7년 차 디지털 에디터를 하고 있는 거기서연 에디터라고 하고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디지털 에디터 일과가 궁금해요. 오전 10시 정도에 출근해서 지난 밤과 아침 사이, 오전 사이에 온 메일들을 확인합니다. 그 신제품? 새로운 소식? 브랜드 디자이너가 바뀌었다.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누구로 임명됐다. 어디 쇼가 열렸다. 뭐 이런 소식을 보도자료 같은 게 오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 꼼꼼히 살피고 쭉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그다음에 뭐 최근 찍은 영상들 이제 수정사항 같은 거 정리해서 브랜드에 넘기기도 하고, 뭐 영상 실장님한테 넘기기도 하고요. 점심 먹고 행사들을 가죠. 뷰티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나왔으면 신제품 행사가 크게 열려요. 그러면은 신제품 테스트해보고, 그 제품에 맞는, 어머 쟤 백신 룩이었어. 쟤 백신 맞았거든요. 컨셉에 맞는 그런 공간이 꾸며져 있어요. 그러면 그걸 제품을 체험해보고, 그런 꾸며져 있는 데도 뭐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.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뭐 SS 새로운 그 컬렉션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옷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런 행사를 하면은 가서 보고 그런 인스타 올리는 시간을 또 갖죠. 뭐가 배당받은 기사 같은 거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, 뭐 영상 편집도 하고, 뭐 찍어야 하는 영상이 있으면은 기획하고, 스태프들 섭외하고, 뭐 하루 가요. 그렇게 하면은 7시 정도 되면은 퇴근해요. 뭐 촬영 같은 거 있으면은 하루 종일 촬영장에 있고,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. 업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요?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아요. 진짜 다양한 사람들과 엮여 있어요. 촬영 하나를 위해서 모델 에이전시, 촬영 스태프, 촬영 담당 실장님,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, 브랜드 담당자, 브랜드 담당자도 한 3명, 그 위에 대리님, 과장님, 그 위에 높으신 분까지, 그리고 그분과 동시에 막다 소통해야 돼.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을 제가 다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하는 능력도 필요해요. 왜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막 그걸 잘 조율해야 되고, 그리고 한 번에 이 브랜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하면서 다른 브랜드 일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일 하다가 저일 하다가 일 하다가 막 이거를 막 알트탭 을 진짜 빠르게 전환할 줄 알아야 돼. 이런 능력이 진짜 요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예뻤던 연예인은 누구인가요? 다 예쁘죠. 최근에 봤던 연예인 중에 기억나는 연예인은 유아 씨. 행사장에서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포즈를 진짜 너무 잘 잡으시는 거예요. 카메라 그거 보고 와, 천상 연예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같이 일하고 싶은 연예인은? 진짜 수많은 연예인을 만났어요. 7년 일하면서 행사장에서 뭐 패션위크, 서울 패션위크를 가면 각 브랜드에서 진짜 많은 연예인을 초대를 해서 프론트로에서 진짜 마주본, 진짜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쇼를 같이 관람하기도 하고, 포토월에 서서 연예인 찍기도 하고, 뭐 인터뷰하기도 하고,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. 7년 동안 진짜 웬만한 연예인 다 봤는데 팬이었던 연예인이 한명 있거든요. 그 연예인은 아직도 못 만나봤어요. 바로 옥태견이에요. 옥태견 씨를 제가 지금 좋아했던 때로부터 10년이 넘죠?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.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. 뉴욕 패션위크 에피소드 궁금해요. 숨가쁜 막 이런 에피소드, 막 이런 거 재밌는 에피소드는 사실 없어가지고, 궁금하시면 저의 영상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막 재밌는 사건은 없었고, 영상에 못 담긴
재밌는 스토리 하나가 있다면 선배들도 모르는 건데 금요일 밤에 도착했어요. 비행기 가는 내내 자잖아요.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밤에 도착했는데 가면은 또 자야 되잖아요.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안 오는 거야. 시차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. 가서 피곤해야지 잠이 올 텐데 그래야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몸을 피곤하게 해서 잠이 들어야 다음날 수월하게 살겠구나 해서 선택을 한 게 제가 도착하자마자 클럽을 갔어요. 혼자서 뭐 줄임말인데 RA라고 써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걸 들어가면 그 지역에 그날 열리는 파티가 쫙 나와요. 화려하고 막 이런 클럽은 안 가거든요. 그냥 진짜 조그맣고 노래 듣는 쿵짝쿵짝 이런 뭐라 하지? 테크노 나오고 여기 브루클린에 조그만 테크노가 나오는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. 표를 끊어가지고 바로 갔죠. 지금 호텔에 지금 내려놓자마자 바로 옷 갈아입고 바로 갔어요.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노래 듣고 춤 계속 추고 아 이 정도면 피곤하겠다 해가지고 또 누굴 만나가지고 거기서 모르는 사람도 친해졌어요.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계속 너 여기 뭐 어떻게 왔냐 해가지고 막뭐 여기 피셔니크 때문에 왔다 하니까 제가 그때 머리 초록색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너 머리 색깔이 초록색이어가지고 뭐또 미국이 그거잖아요. 오지랖의 나라. 그러니까 막어너 머리 색깔 보니까 뭐 패션위크 왔을 줄 알았다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대화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 집에 놀러 갔어요. 또 가가지고 또 오버 타고 집에 와가지고 또 피곤하니까 잠이 잘 왔어요.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깨서 아침 쇼 보고 하루를 시작했죠. 그러니까 아주 시차가 딱 맞았어요. 선배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. 하하. 에디터가 요즘 좋아하는 브랜드 쇼핑 어디서 하세요? EQL에서 많이 해요. EQL이 일주일에 한 번씩 17% 쇼핑 쿠폰을 주잖아요.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씩 사는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최근에는 기준이랑 더 오픈 프로덕트. 되게 다양한 브랜드 써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.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선물, 화장품 많이 받나요? 선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제품을 기사 작성을 위해서 써보라고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죠. 그래서 신제품을 세상에 나오기 전에 조금 일찍 써보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내주시긴 하죠. 재택근무를 좀 며칠을 하다가 사무실을 나가면 제 책상에 쇼핑백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책상을 뒤덮을 정도? 이 정도로 신제품들이 많이 오기는 해요. 직업병 같은 거 있나요? TV 콘텐츠 이런 거잘못 보겠어요.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남의 걸 보잖아? 그러면 너무 피곤해.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? 이런 쓸데없는 공감 능력이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 보잖아? 저거 저 소품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? 저거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? 저거 하느라고 저거 많은 스태프들을 얼마나 갈렸을까?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. 저거 어떻게 섭외했을까? 저 사람 어떻게 구했을까? 저 장소 섭외 어떻게 했을까? 이런 거 계속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서 피곤해서 못 보겠어. 그런 게 약간 직업병인 것 같아요. 진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갔나요? 영화를 너무 어렸을 때 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인 아이돌 촬영을 해. 너무 많고 멤버들 다 모르겠어. 그럼 옆에 붙어가지고 어시스턴트가 저 사람 누구 이름 막 말해줘야 돼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그러면 아 누구 씨는 이거 입으시고요. 그러면 옆에서 또 누구 이렇게 말하면 아 누구 씨는 뭐 입으시고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. 실제로 편집장님이 악마는 아니에요. 저희 편집장님 너무 좋으시고 다 옷을 그렇게 비싼 거 입지 않으세요. 뭐 관심은 그만큼 있으신데 옷은 너무 자유롭게 입으시고. 막, 못 입는다고 뭐라고 무시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. 야근이 많나요? 야근은, 디지털 팀은 야근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. 근데 퇴근하고도 일을 합니다. 왜냐면, 업로드를 뭐 저녁 8시, 9시, 10시에도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, 이슈라는 게 오피스 아워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?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11시에 끝났어. 11시에 올려야지 뭐. 제니가 유튜브를 토요일에 개설했네? 제가 소개팅을 했어요.
소개팅 중이었어. 심지어 제니가 인스타 아 유튜브를 개설했대. 올려야지. 이 사실을 알려야지. 소개팅 남에게 잠시만요. 그리고 올렸어요. 잠시만요. 제니가 인스타 아 유튜브를 개설한 지 몇 시간 만에 몇만 명이 팔로워가 늘었습니다.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. 이것은 숙명이에요. 디지털 에디터에. 어쩔 수 없어요.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 합니다. 퇴근이 없어요. 야근은 적지만 퇴근이 없는 삶. 약간 이런 게. 에디터의 장단점. 에디터의 장점. 에디터는 어린 나이에 고급 취향을 얻을 수 있다. 뭐 금수저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그래도 진짜 다양한 그런 프랑스 니치 브랜드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. 에디터를 안 했다면 몰랐을 브랜드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다양한 브랜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브랜드의 역사들, 고급 취향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 취향이 어떤지도 알게 되고 그런 보는 눈이 생기는 거 예쁜 것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는 직업이잖아요. 재밌는 직업. 누구든지 재밌어 할 직업. 단점이라면은 일단 무엇보다 저는 돈을 조금 버는 게 가장 나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, 그리고 퇴근이 없는 거?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수 있는, 일을 하게 되는 것? 갑자기 일이 터진다는 것? 이런 것들 단점인 것 같아요. 출근할 때 룩, 출근할 때 진짜 자유로워요. 뭐 입었는지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, 저는 슬리퍼도 많이 신고 크록스 신고 쪼리 신고 다닙니다. 옷도 뭐 이런 거 찢어져도 백신 이런 거 상관없어요. 추리닝 입어도 되고 반바지 입어도 되고 찢어진 청바지 입어도 되고 추리닝 입어도 되고 노란색, 초록색, 빨간색, 파란색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. 뭐 브랜드가 뭘 입어도 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자유롭게. 제가 뭘 입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의 인스타그램 참고하세요. 이렇게 Q&A를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끝냈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여러분의 질문에 시원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남겨드릴게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또 만나요.